누가 널 이렇게 살아가냐? 응? 앞다리, 뒷다리 뭐 이거 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, 얘가.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야. 수술로서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. 가능성이 너무 낮고 또 이제 오히려 그 수술 위험해서 사망 가능성도 있거든요. 이 세상에는 또 기적도 있잖아요.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. 은돌아! 얼마 안 지났어요. 다섯 발을 걸은 거예요. 그 뒤로부터서는 안 앉았어요. 마음은 뛰어날 것 같은데 몇 개월을 그냥 이거 안 써서 점점 힘이 안 되죠. 천천히 가자. 넘어지니까. 아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. 너무 천천히. 신났죠. 아, 넘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. 어이구, 어이구. 은돌이는 검사 결과를 보면은 사실 MRI는요 두 달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. 진짜? 똑같아요. 실제로 보면은 그 척추신경이 손상된 부분은 영구적인 병변으로서 완전히 손상이 돼 있는 상태라서 실제로 걷기 너무 힘들 상태다 이렇게밖에 말 못하거든요. 뇌에서부터 명령이 내려가는 그 길이인데 거기가 완전히 이거 40cm나 차단이 돼갖고 40cm에서 못 걷는 거였는데 그 부분을 통과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 거예요. 의학적으로 아주 낮은 확률의 일이 실제로 벌어져 버린 거죠. 차를 버리고 이렇게 같이 나오니까 얼마나 신나요? 그날이 온 거. 지 노력도 크고 기적도 일어나고 너무.